자, 그럼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막판까지 오히려 탄력을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2거래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는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뭐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느덧 코스피 지수도 2,400선 가까이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코스닥도 710포인트를 좀 돌파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이는 결국에는 달러 약세, 달러 약세 워낙 강세의 흐름들이 외국인 수급을 좀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특히 특징적으로 좀 살펴본다라면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수급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세를 이어갔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연휴가 지나서는 2,400선도 돌파 시도를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연휴 이후의 흐름들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들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선물에서도 매도였습니다만 매수 전환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면서 매도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해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래가 좀 약한 모습들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휴다 보니까 시장의 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수급들이 좀 제한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약한 경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는 결국엔 연휴 이후면 좀 해결될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가 지나고 나면 1분기 실적 시즌에 좀 돌입하기 때문에요. 오히려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들을 편성하셔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히려 연휴 이후에는 2,400 돌파 기대감과 함께 시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남은 시간 저희도 마무리 잘 하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저 시장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서영원 전문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